노건 CNI라고 있습니다. 네. 노건 CNI 같은 경우는 합병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핸드폰을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핸드폰을 보신다면 여기 이 하얀 부분, 여기 잉크예요. 그래서 이 잉크를 하는 게 노건 CNI인데 이런 기술력으로 우회 등록을 해서 합병을 됐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작년 이 실적을 본다면 제가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실적이 2017년에 연결 기준으로 한 84억 정도. 네. 그리고 이 매출은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아무래도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늘지는 않았어요. 네. 매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영업이익이 84억인데 올해 가이던스는 한 200억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시장 가이던스인 만큼 현재에서 이 노건 CA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만 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 천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긴 흐름을 보신다면 15,000 한 2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차트에서는 급등을 하게 된다면 차익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차익실현 물량이 가서 이 실현이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밀려요. 그걸 우리는 흔히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눌림목 때 공포를 갖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가이던스 상반기에 한 97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저평가가 적정 주가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눌림목 때를 이용해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은 상승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노건 CNI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잉크 쪽이다라고 네. 말씀드린 만큼 현재는 저는 지금 13,200원이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11,500원 여기나 11,000원 여기를 기다려도 충분히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15,000원 이상 가면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5에서 10% 정도 그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대부분 투자자들이 올라갈 때 또 쫓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만 사놓고 우리가 그 추이를 본다면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하는 트레이딩 관점이 훨씬 더 높다. 기업을 정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주가가 오르내리고 해도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네. 또는 사고 나서 그 회사의 실적이 뚜렷하게 올라간다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 내용을 잘 기업의 밸류를 보신다면 적정가를 추적하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두 종목을 대형주와 중소형주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